요 최근까지 이제 삼성 노프 아 다시 삼성 삼성이라 그랬어.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고품질 IT 리뷰 채널 엑시트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제품은 한성 노트북. 가성비의 어떤 의미로 끝판왕을 가져왔습니다. TFX255. 아, 짧은데 뒤에 닉네임 올데이롱. 자, 올데이롱 뭐야? 하루 종일. 올데이롱 하면 오래 간다. 자, 배터리 얼마나 가냐? 91W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돼요. 91W 하면은 일단 게이밍 노트북처럼 고성능, 정말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노트북에만 탑재되는 아주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 거기에 이번에 이제 인텔 저전력 CPU랑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났다. 그래서 실성능을 좀 내가 봤더니 한 10시간 정도 가다. 야, 이거는 와, 그 카페 가서 콘센트 어디인지 보는 사람들 있거든? 이거 하나면 볼 필요가 없어. 너무 자유로운 거야. 사실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 그렇지. 정말 배터리 성능이 이 정도 가는 거는 아, 당장 이 가격에선 드물. 가성비가 아, 엄청나다. 자, 그리고 외관을 좀 보면 그냥 깔끔하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최근 디자인의 대세를 따른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졌고, 마감도 가성비가 넘치지. 가성비가 넘치지. 한성은 항상 느끼지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가성비가 넘치는. 그래서 괜찮아. 다만 이제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성의 로고가 없다는 점. 이게 어떤 제품인지 모르지만 그냥 봤을 때는 깔끔한데 정말. 그리고 두께는 사실은 아주 얇진 않아. 이 정도면은 좀 평범한 스타일. 그렇다고 그래. 두껍지도 않고. 맞아.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한번 열어보면, 디스플레이 보면은 일단 15.6인치다 이게 상당히 이게 보면 작아 보이잖아. 여기 보시면 15.6인치 풀 HD IPS 패널 탑재했어.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한 14인치 정도밖에 안 돼. 맞아. 근데 실제로 딱 열었을 때 이 베젤이 너무 얇다 보니까. 맞아. 15. 3면이 얇지, 3면이. 베젤은 역시 플라스틱을 채용을 했지만 티나지 않는 베젤이 너무 얇아서. 그리고 이 베젤이 알고 보니까 4.3mm야. 진짜 얇은 거야, 이거는 진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스펙 같은 거 이제 보면은 보급형 노트북과는 좀 약간 다르게 300니트 밝기를 지원을 하고 sRGB가 100%에다 NTSC가 72% 지원하는 IPS 패널. 그러니까 이거 패널 되게 좋은 거 쓴 거야 진짜. 또 광시야가. 그렇지. 이제 중앙에는 이제 HD 웹캠과 마이크가 설치가 돼 있어서 셀프 촬영이라든지 뭐 이게 화상 회의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한성 마크는 여러분 여기에 있어.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 열으면 포트 구성을 보면은 이제 그 켄싱턴 락 램포트. 아, 램포트가 있어 이게 또. 그리고 USB 2.0 포트, USB 3.0 포트, 그리고 오디오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USB 3.1 C 규격 포트와 그리고 USB 3.0 포트가 있고, HDMI 1.4 포트랑 전원 연재가 있다. 뭐 있을 만한 건 다 있네. 꼭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USB C 타입 PD 기능이 지원이 돼. 핸드폰이나 이런 걸 충전할 때 쓰는 배터리 가지고 이 노트북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 괜찮다.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이 USB-C 타입을 쓰게 되면 이제 다른 노트북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치. 이 노트북에서는 C 타입으로는 이제 충전의 기능까지만 지원이 돼. 근데 이 기능은 많은 노트북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노트북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드 기능. 그것도 올데이 로그인데 배터리까지 큰 걸로 가지고 다니면 그치. 그냥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거네 진짜. 자,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i5-10210U 칩이 탑재가 됐네. 10세대 뭐가 더 좋은 거야? 1.6기가 밖에 되기는 않지만 10세대가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새로 발표한 CPU인데 아이슬레이크하고 쿠멜레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쿠멜레이크를 적용한 제품이 이 제품이고 쿠멜레이크는 14나노 플러스 플러스 공정으로 만들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안정성도 좋아지고 특히 저전력 기술로 큰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저전력 쪽에서는 확실한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는 노트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는데 지포스 MX250 GDDR4 2GB가 탑재가 됐는데 근데 외장 그래픽 치고는 GTX 1050보다 좀 낮은 수준이었고 게임을 돌리기에는 뭐 돌릴 수는 있지만 MX 버전의 어떤 외장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작업용이 더 많이 유용하거든. 그래서 뭐 포토샵 일러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내장 그래픽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8기가인데 8기가 한 대 쓰고 근데 장착을 바꿀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16기가면 16기가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무게는 1.4kg. 그리고 저장 장치는 예, M.2 NVMe 500기가가 장착이 되죠. 500기가면은 아주 나쁘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조정 용량이고. 이 노트북을 실제로 뜯어서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히 구성이 되게 알차게 돼 있고, 이 바로 판을 뜯어서 중앙 부분 여기에 SSD 그 다음에 램 슬롯이 바로 있어요. 근데 이게 방열판처럼 뭔가 하나가 막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키보드는 백라이트 키보드가 되는데 네, 텐키리스 키보드가 장착이 당연히 됐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때? 솔직히 이 노트북 사용할 때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텐키리스인데도 불구하고 키 간격이 넓어서 타이핑을 칠 때 오타가 확실히 현저히 줄어든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5.0이 탑재가 됐고, 인텔 무선 AC9462 칩이 탑재가 됐고, 스피커는 사운드 블라스터 시네마 5라는 장착이 됐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데뷔 이 제품은 어때? 전체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된 노트북이라고 생각해. 최근에 이제 나온 10세대 CPU 적용 플러스 이제 MX250이라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또 장착했거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데이롱이라 그래서 저전력으로 무장된 밖에서 작업하거나 할 때 쓰기에 너무나도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트북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제품은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면은 진짜 걱정 없이 마음껏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전력 기반의 슬림 노트북을 구입을 하지만 성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유저나 아니면 휴대성과 대화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유저들에게 추천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역시 한성 노트북 가성비의 명가답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고품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